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존경에 마지 않는 대감독, 장르 파괴자 김지훈 감독의 아름다운 공포영화 장화홍련입니다. 데뷔작 조용한 가족이 코믹 잔혹극이었다면 이 작품은 슬픈 가족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가 슬프고 아름답고 무섭게 였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관한 온갖 TMI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자도 이상하고 이 집도 이상해. 이 영상은 영화를 보신 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반전이 매우 중요한 영화인데 엄청난 스포가 포함될 수 있으니 꼭 먼저 이 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화, 홍련은 장미와 연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영국의 벽지 업체 모리스사의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꽃무늬 벽지 위에서 꽃잎이 휘날리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육중한 문소리와 물의 파문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파문의 느낌을 상징하죠. 누군가 와서 손을 씻는데요. 한 가족의 상처와 흔적을 포함한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고 더럽혀진 걸 깨끗이 만들고 싶다는 이미지를 투영했다고 합니다. 손을 씻고 환자를 기다리는 정신과 의사. 이 장면은 익숙한 병원의 모습이 아닌 뭔가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도는 휑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기본 조명만 하고 색감도 거의 없는 무채색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워킹도 거의 없으며 오디오 역시 빈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앰비언스 음향만 깔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겪은 숨이 내면의 풍경 같은 느낌입니다. 고개를 숙인 환자가 다가오고 잘 지냈어? 어디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여기 이 사람 누구지? 감독은 첫 장면에 이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미스테리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엄청난 일을 겪었나 보구나 느낌을 주면서 이 사람이 염정아 배우인지 임수정 배우인지 헷갈리길 원했다고 하네요. 그날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와... 왜 벌써 무섭지? 그 와중에 옆모습만 봐도 예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맑고 서정적인 음악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첫 장면부터 긴장했던 관객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관객을 이 여인의 과거로 데려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악은 무섭고 슬퍼야 한다는 감독의 주문으로 이병우 음악감독이 서정적인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보성군 유러면의 저수집 부근의 야외 세트입니다. 원래는 전형적인 공포영화처럼 물과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다가 사실적인 공포를 위해 일반적인 양지 바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세트를 군청에서 한동안 보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카메라는 뒷좌석에 앉은 누군가의 시점인데 차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안 내려? 수미의 첫 등장. 다리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다리부터 등장해서 얼굴로 올라가는 건 많이 사용되는 연출인데 들리는 소문에 김지훈 감독은 다리에 무슨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영화에서 다리부터 등장시키는 인물이 많았는데요. 감독은 인터뷰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뒤따라 내리는 수미의 동생 수연. 슬픈 멜로디가 깔리며 두 자매의 슬픈 운명을 예감합니다. 아, 풋풋한 임수정 배우와 문근영 배우 정말 예쁜데요. 촬영 당시에 중학교를 졸업한 문근영 양을 위해 스태프들이 졸업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이 집에 많은 사연이 있음을 보여주듯이 아련한 표정으로 집을 바라보는 수미. 수연아! 감독은 인물 사이로 빛이 부서지는 느낌과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지친 임수정 배우를 나중에는 어린 근영양이 쌩쌩하게 막 끌고 갔다고 하네요.
실제로 촬영이 없을 때도 논밭을 막 뛰어다니고 잘 자고 잘 먹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예쁘다. 그러게요. 화면이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장면 찍을 때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발을 물속에 담그고 있었더니 일어났을 때 발이 빨갛게 퉁퉁 붓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화면이 너무 따뜻하게 나와서 문근영 배우는 신기하긴 한데 좀 억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손 줘봐. 왜? 손금을 보면서 뭔가 동생의 불길함을 느끼는 수미. 물속에 발이 한 사람밖에 없다며 이때부터 눈치챘다는 관객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 발을 다 찍었고 잘 안 보이지만 두 명 다리가 다 보입니다. 드디어 집에 들어갑니다. 야외 씬을 촬영 첫날부터 찍었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서 집에 들어가기까지 9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집의 내부는 양수리 종합 촬영소 안에 4개의 실내 세트를 만들어 찍었습니다. 밝고 맑은 야외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오니 어둡고 침침합니다. 이제부터 악몽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극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인 이 공간의 구조는 일본식 양옥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미 감독 머릿속에 집의 구조와 양식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미술 감독과 회의를 거쳐 이렇게 음침하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감독이 강조했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형적인 일본 전통 가옥의 디자인이 아닌 많은 변조를 줬는데 특히 벽지와 소품, 가구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두 딸의 방 벽지는 확실한 꽃 무늬고 주방과 안방은 꽃을 형상화한 패턴의 무늬, 복도의 벽지는 넝쿨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무늬입니다. 장이나 그릇 등이 전부 실제로 고가의 앤틱 소품이라고 합니다. 구한 말에 외교관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제작비가 상당히 오버됐다고 하네요. 오, 너희 들었구나! 새엄마 은주가 등장합니다. 기괴함이 두 자매에게 엄습하는 공포를 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나오고 빛과 어둠 사이로 뚫고 오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도록 동선을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뭐 했어? 어? 놀다 온 거야? 선착장에 갔던 거야? 어쨌든 니들 내려온 거 정말 축하하고 환영해. 너 왜 놀래니? 조명을 밑에서부터 반사광처럼 쳐서 인물을 더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했습니다. 너 건강해졌구나. 네가 건강해져서 난 너무 기뻐. 너 점점 엄마 닮아간다. 무서우면서도 코믹함이 가미된 염정아 배우의 매력. 염정아 배우는 인터뷰에서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본인 스타일대로 전형적인 새엄마의 극단적인 연기를 생각했는데 촬영 전 보성에서 배우들이 합숙을 하며 연습할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훨씬 복잡한 인물이다 라고 느껴져서 이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촬영이 진행될 때는 모든 걸 감독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배우의 역량을 제대로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방. 보통 방문을 열면 불을 켜는 게 먼저일 텐데 어두운 채로 있다가 커튼을 쳐서 외부의 빛으로 방을 공개합니다. 멈춰있는 시계를 왜 2시 35분에 맞추는 걸까요? 감독은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있던 시계를 살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수미의 광박관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엄마가 죽은 시간일 수도 또는 동생 수연이 죽은 시간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잊고 싶은 과거의 어느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온 노트와 일기장을 서랍에 넣으려는데 이미 똑같은 노트와 일기장이 있습니다. 수미 내부에 또 다른 인격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암시입니다. 옷장엔 수십 벌의 똑같은 옷이. 식사를 준비한다던 은주가 2층에서 내려오는 건 결국 은주와 수미가 동일한 인물임을 상징합니다. 이 롱테이크 씬은 한 번의 트래킹으로 복도와 안방, 욕실 앞까지 집의 구조를 동선으로 보여줍니다. 세트를 부분 부분 만든 게 아니고 집 내부를 2층까지 하나의 통 세트로 제작했다는 걸 관객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낮인데도 집에 어두운 공간과 빛이 닿는 공간이 있도록 조명을 설계해서 인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록 연출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굳이 다 세트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찍느냐며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감독은 연기자의 감정을 끊어가고 싶지 않아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염정아 배우는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스태프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교감이 전혀 없는 기이하고 적막한 식사시간. 인물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초반 식당씬은 배우들의 연기가 아니어도 색감과 소품, 의상으로 분위기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바닥을 약간 병적인 느낌이 나도록 녹색으로 설정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갑자기 빨갛게 하자고 해서 모든 스텝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감독은 녹색 바닥의 샘플을 보니 느낌이 좀 미흡하기도 했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니 원색적으로 불타는 느낌이 나도록 모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전에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었고 변경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우긴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하여간 모두 정상들은 아닌 것 같죠. 눈치를 보던 새엄마가 먼저 정막을 깹니다. 이번 주말에 성규랑 성규차 불러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은주의 옷은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해 광택이 나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 먼저 일어날게. 아버지 무현은 회색 머리와 무채색의 옷으로 입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인물의 딜레마를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의 서재 역시 회색 톤으로 설정을 했죠. 왜 남의 물건들을 손을 대?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 전에도 똑같은 옷들이 수십 벌씩 걸려 있었어? 영화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곳엔 수미와 무현 둘만 있는 공간입니다. 김갑수 배우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누구를 보며 연기를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기본적으로 은주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약도 은주에게 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난 저녁같이 안 할 거야. 뭐? 오늘 첫날인데 그만하자. 넌 왜 안 따라가? 언니 하는 대로 따라야 하잖아.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언니. 그 여자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말해. 전에처럼 그러지 말고. 에필로그 회상씬에 수연이 은주에게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느낌의 암시만 남기고 장면은 삭제했습니다. 이후에 수미가 똑같이 화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찍은 이 장면을 임수정 배우가 수십 번 돌려보며 똑같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는 거울 속의 은주. 사실 이 장면은 안고 있는 채로 은주가 수미는 어떤 아이냐고 물어보는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은주가 수미 본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 묻는 아이러니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딸임을 알고도 안고 있는 무연의 모습이 좀... 근친에 대한 내용은 빼고 싶어서 삭제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중인격 환자의 가족들은 인격이 바뀔 때마다 그 인격이 알지 못하게 실제 그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빠는 캠코더를 왜 들고 있었던 걸까요? 은주가 잠들고 난 뒤 캠코더를 설치한다는 설정이 있었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은주의 모습이 찍힌 화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컷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나온 파라노말 액티비티보다 더 먼저 한 시도였을 텐데 말이죠. 이후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 화면을 보며 빙의인가 다중인격인가 회의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초반부터 너무 설명적이 되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빠는 방을 나와 서재에서 혼자 잡니다. 관객들은 이 부부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무섭고 슬프고 아름다워야 하려면 미술과 색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색감을 구현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안방에 파랗고 이상한 벽지를 살리기 위해 마젠타 느낌의 카펫과 침대 커버를 세팅했습니다. 이 소품도 감독이 현장에서 촬영 중에 갑자기 설정해서 급하게 구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 발소리는 수연이 뛰어다니는 걸까요? 어? 수연이는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때 수연을 찾아온 알 수 없는 존재. 왜 그래? 꿈 꿨어? 누가 내 방에 떠나갔어? 뭔가 이상한 수미는 1층으로 내려가 보는데 이 씬을 찍을 때 감독의 디렉션을 따라 인물을 찍다 보니 달리를 타고 거의 스테디캠처럼 인물을 따라 한 바퀴 반을 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선이 촬영 감독 몸을 칭칭 감게 됐다고 하는데요. 편집 과정에서 이 씬을 드러낼까 하다가
카메라 무빙이 너무 좋기도 하고 촬영 감독의 로고도 생각이 나서 그냥 이 씬을 살렸다고 하네요. 안방을 놔두고 서재에서 쪽잠을 자는 아빠가 안쓰러운 큰 딸내미. 아빠 주무시잖아.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어? 상관하지 마. 나 물 마시러 내려온 거야. 임수정 배우가 물을 벌컥벌컥 한 반병은 마신 것 같은데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아있는 매직. 편집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장면은 감독도 배우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썩은 생선을 그대로 놔두고 꺼져있는 TV를 시청 중인 새엄마. 관객의 의심을 모두 은주에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엄마? 근데 좀 이상해. 그 여자도 이상하고 이 집도 이상해. 임수정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몰입이 너무 잘 돼서 신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임수정 배우는 이 장면을 찍을 때 문근영 배우가 너무 예뻐서 진짜 동생 같아 신기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아침이 되고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수미.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우는 소리는 감독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하네요. 꿈에서 깬 아침에 귀신이 나오게 해서 허를 찌르는 연출. 아침이니까 밝아야 하는데 또 너무 밝으면 무섭지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창문에 빛이 안 닿는 어둠에서 나오도록 동선을 짰습니다. 들어가도 돼? 아니. 아, 불쌍한 우리네 아버지. 내려와, 밥 먹자. 그런데 이 손에 묻은 피는 뭐죠? 꿈에 나왔던? 아, 이후에 방을 나와서 수연을 몰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수연이 없는 존재라는 뉘앙스가 너무 일찍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뭐하니? 생리 아니? 내가 아니고 수연이. 수연이? 어쩜 나랑 날짜가 똑같을 수가 있지? 그런데 세 명의 생리일이 모두 똑같다는 첫 번째 암시. 이 장면 이후 화장실에서 언니가 동생에게 생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너도 이제 어른이라며 여성으로서의 연대감을 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찍으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CF처럼 맑게 나와서 씬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집 내부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한 차례 기괴함과 무서움을 보여줬으니 외부로 나와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자, 수미와 수연이 집에 온 지 두 번째 날입니다.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이 펼쳐질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